안녕하세요. 언더워터 TV입니다. 지난번 1차 합사 시도가 싸움으로 변질되어 2차 합사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두 아이에게 충분한 먹이를 준 상태이고요. 이틀 가까이 어항에 적응을 시킨 상태입니다. 첫 번째 합사 때는 야생성만 충만했던지라 실패한 것 같아서요. 여기저기 어항을 왔다 갔다 하다가 클럽형 있는 아지트로 왔습니다. 이제 친구가 될 마음이 조금은 생긴 걸까요? 클럽형에게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네요. 자, 이틀 만에 대면입니다. 가까이 지낼 정도면 합사 정도는 문제 없겠죠? 아, 이건 그냥 튄다라는 표현이 맞을 듯 하네요. 거의 순간이동 수준입니다. 역시 클럽형보다 조금 더 큰 스피어형을 합사시키는 게 답일까요? 한동안 정신 못 차리는 스피어형입니다. 2-3일 관찰해본 결과 멘티스 시림프는 시각 뛰어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후각도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합사를 시키니 클럽형의 반응이 틀려졌거든요. 시각과 후각 더듬이를 이용하여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어디 구석에 들어가려면 일단 확인먼처 하는 것이 학습효과 되었나봐요. 예전에 은신처라며 무작정 들어갔는데 지금은 눈치를 보며 들어갑니다. 안에 클럽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요.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선 주변을 둘러봅니다. 안전하다는 걸 다 확인하고 나서야 산호 밑으로 이동을 하네요. 그리고 나선 땅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2승을 챙긴 클럽 형입니다. 충분히 먹이를 먹은 상태라서 기분도 좋아요. 워낙 다른 유튜버 분들이 개나 새우 조개 등을 주셔서 저도 다 줘봤는데 식성이 틀려서 그런가 제일 좋아하는 건 물고기예요. 조개를 먹을까 싶어서 조개를 입구 앞에 놓았는데 누가 이딴 걸 넣었어 하고 치우는 중입니다. 뭐 배가 불러서 그럴 수도 있고요. 편집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은신처를 잘 정리하는 클럽형이에요. 최소 두세 군데에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는 짓 보면 정말 놀랄 정도예요. 얘네들이 사이즈가 1m만 되었으면 바다를 점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단독 사냥에 크기가 작은 편이라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스피어형은 어떻게 됐냐고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제 철칙은 잠시 접고요. 어항에 치어박스를 준비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염려하지 마세요. 조만간 스피어형 친구를 모집해서 만들어줄 예정이니 말이죠. 지금은 말이죠. 외로울까봐 친구 하나 만들어줬는데요. 세상에서 독 두 번째라면 서러울 아이 스콜피언 PC와 이렇게 조우시켜준답니다. 잘 놀아요, 둘이서. 겁 많은 친구 하나, 신경 안 쓰는 친구 하나. 스피어형이 밀치고 들어가도 신경 안 쓰는 정갈 물고기입니다. 이렇게 클럽형과 친구는 못 되었어도 친한 친구 한 명은 생겼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